여러분들 지금 저에게는 똥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데이트도 가야 되고 행사 참여도 가야 되고 친구 결혼식도 가야 되고 해외여행까지 가야 되는데 똥차가 없단 말이야. 이런 세상.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인쇄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보시는 4인승의 카니스 세미널 프론티어라고 있을 거예요. $678,000. 그리고 이동수단 지원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죠. 제동력이 한 칸반, 가속력은 두 칸반. 이게 바로 진정한 똥차의 기본기예요. 그렇다면 흰색으로 구매를 클릭. 자, 이 차가 바로 카니스 세미널 프론티어. 안 돼!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똥차가 아닙니다. 와일드함을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차체, 아저씨들을 자극하는 직선 갬성, 심지어 헤드라이트가 4개, 그리고 가운데 별은 이건 뭐야? 자, 보시면 4428. 그렇다는 것은 4륜구동. 오케이. 아니 이게 몇 개 통이지? 6개 통인가? 넓적한 트렁크 사이즈, 폭신한 뒷자리, 내부 계기판은 아우 정말 보기 싫구만 이거. 하지만 중요한 건 똥차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차를 똥차로 만들려면 간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노력? 잠시만요. 먼저 차에다가 기름을 뿌려드릴게요. 콸콸콸 콸콸콸.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페로가스를 던져주고 점착 폭탄 타이어에 하나, 내부에 하나,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엔진에다가 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제가 진흙 속에 뛰어들어 볼게요. 좀만 더, 좀만 더. 완전 차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갑니다. 발사. 아, 이것은 제가 원하던 똥차가 아니에요. 이런 거 말고 뭔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똥차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자동차를 가지고 정비소에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를 했다는 거야? 이 자동차를 똥차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상징을 바꿔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녹슨 거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이거는 이제 군용 에디션, 이거는 오프로드, 이게 실제 진흙을 발라준 거예요. 이것도 고퀄리티 똥차. 여러분들 근데 상징을 제대로 하려면은 도색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일단은 무광 아이사이트, 2차 색상은 무광 스틸. 자, 이제 상징 다시 클립미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후드 에어를, 이거 뭐죠?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다음에 머플러 보겠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최대한 형편없는 거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는 펜더를 봐줄게요. 펜더 같은 경우는 1차 펜더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범퍼, 의외로 얘는 이쁜 범퍼가 진짜 많습니다. 2차 캥거루 범퍼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릴, 그릴도 바꿀 수가 있는데 카니스 그릴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디플렉터 같은 경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후드, 후드 같은 경우도 정말로 많은 개조가 가능하고 인셋 후드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적은 기본, 조명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온 키트도 스킬.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머드가드 달아드려야죠. 그 다음에 롤케이지 스킵. 그리고 지붕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어우 이쁘게 맞네. 1차 레이드 루프 키트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스킵. 서스펜션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레스 셔플 업,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항상 방타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갈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위에서도 흙먼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저의 능력. 이 고퀄리티 빈티지 도색, 이거는 제가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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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장까지 먼저 BF 듄 버기 렛 로더 바피드 윙키 베네팩터 펜토 BF 위블 람파다 티 트로포스 랠리 코일 브룰러 출발 갑시다 출발하트 출발 와 제가 의외로 빠르게 출발했어요 물 밖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이쪽으로 직진 코스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고 그냥 적당히 빨라요 지금 계기판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80마일 돌파 안돼 노숙자분들 죄송합니다 깨. 다행히도 사람들이 대피를 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어요 나이스 샷 다 왔어요 좀만 더 가면 돼 좀만 더 저 같은 경우는 4등 이번에는 공동묘지에서 레이스를 시작해볼게요 보시면은 방탄박스비 그리고 얘는 바피드 클리크 듄버기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텐스장까지 출발하트 출발하트 나와볼게요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아이 가만있어 그냥 넘어가 시간 없으니까 아이 자핫 자핫 아 안녕하세요 방탄박스비 아예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시고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3등이에요 3등 아니 이게 생긴거는 똥차인데 의외로 성능이 너무 좋아요 핸들링도 괜찮고 차가 가볍고 밸런스가 왜 이리 좋은거야 도대체 근데 최고속도가 살짝 아쉽다는거 저같은 경우는 안돼 4등 아나 정말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